제로 큐브. 자,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방송에서 그냥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시면 됩니다. 제 방송에서요? 그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부음 뜰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저녁 10시까지는 강제적인 야자, 그리고 자율적으로는 새벽 1시까지 야자가 가능했었어요. 저는 보통 12시에서 1시까지 야자를 했었는데 그날은 친구와 1시 정도까지 야자를 했던 날이었어요. 12시 반쯤 친구와 집에 가자면서 가방을 챙기고 교실 문을 잘못으로 잠그고 화장실에 들렸다가 버스 타러 가자는 친구의 말에 까만 복도 중에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화장실 칸 중 한 칸에 들어갔고 저는 세면대 거울을 보며 다크서클에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곁눈으로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실내화를 보았어요. 정확히는 발목 복숭아뼈까지 덮는 흰 양말에 새하얀 실내화가 교실로 들어가는 발을 보았죠. 저와 친구가 교실 불을 끄며 나올 때 우리가 있던 층이 교실 중 마지막 불빛이었고 교실들은 모두 자물쇠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출석부에 달린 열쇠가 꼭 필요했어요. 어두워서 몇 반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리가 들어간 곳은 우리 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구지? 열쇠 나한테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실로 다가갔죠. 교실 문 앞까지 도착해서 문에 있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가로등 불빛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헛것을 봤나 하고 생각하는데 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문을 부술 듯이 열면서 뛰어쳐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왜? 무슨 일인데? 하면서 친구한테 뛰어왔죠. 대뜸 소리를 지르며 나온 친구는 저에게 야, 넌 내가 부르는데 왜 그렇게 이상한 목소리로 대답해? 하면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몇 초 뒤 바로 화장실에서 나와 교실로 향했기 때문에 친구가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었고 듣지 못하니 대답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교실 앞에 있었... 까지 말을 마치고 상황이 판단되자마자 친구와 저는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학교를 벗어나 통학버스에 올라 숨을 고르는데 친구가 진짜 너 아니냐면서 울듯이 물어봤습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고요해서 무서웠었대요. 그래서 야, 너 거기 있는 거 맞지? 했는데 제가 이라고 짧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너무 단답으로 말해서 불안한지 야, 씨, 장난치지 마. 나 진짜 무섭단 말이야. 했더니 나 여기 있어. 라고 천천히 말을 하는데 평소 제 목소리보다 더 떨리고 차가운 느낌이더래요.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했던 건지 친구가 아씨, 야, 너 나가면 진짜 죽는다. 했는데 제가 네가? 나를? 이라고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래요. 분명 제 목소리인데 그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칸에서 뛰쳐나왔고 복도에 서 있던 저를 본 거죠.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소리가 누구였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로 대답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교실로 들어갔던 그 다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일류씨님.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되게 으스스하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쵸. 이쯤에서 궁금해진 점이 있는데, 만약에 일류씨님이었다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저였으면은 솔직히 저였으면 약간 MSG를 치면은 저는 자퇴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쪽으로 하나 믿는 게 귀신까지는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게 제가 이 썰이랑 되게 비슷한 경험을 군대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군대 이제 훈련소 가면은 불침번을 쓰잖아요, 저녁에. 이제 불침번을 제가 서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앙 계단 쪽이 있었고 그제 왼쪽으로 한 15m 정도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저녁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면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서는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불침번을 서고 있는데 옆에 화장실은 불이 켜져 있으니까 거기만 이렇게 환한데 누군가 슥 들어가는 그 인기척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제가 너한테 왜 말도 안 하고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칸이 네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리면서 아 누구냐 하면서 누구 안에 있냐 하니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잠겨 있으니까 안쪽에서 잠겨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분명히 누가 있겠다라고 하고서는 저랑 같이 불침번을 쓰던 그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서는 이제 둘이서 같이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A라는 사람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던 사람한테 A라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지 보고하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오,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은 A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A라는 사람을 깨워서 데려왔어요. 그 A라는 사람을 깨워서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 A라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A인데 너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다른 사람 B라는 사람의 이름을 대더래요. 대더래요가 아니라 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B라는 사람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도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다혈질인 사람이었거든요.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막 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훈련 받다가 힘들어도 그냥 참고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막 이제 교관한테 개기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선 이제 이 B라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너 누구냐? 내가 B다. 이러니까 안에서 갑자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B라는 사람이 군홧발로 화장실 문을 콱 찼는데 문이 열렸어요.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 네 명에서 진짜 뭐에 홀린 것 마냥 서로 다 쳐다보고서는 A랑 B가 한달 정도 진짜 원인 모르게 아팠어요. 근데 누가 있던 건 확실했어요. 목소리도 다 들었고 한두 명이서 들었으면 에이 너네가 잘못 들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와, 이건 진짜 소름 돋는다. 네 명이나 들었으면 이건 뭔가 있었던 거죠. 한달 동안 약간 근데 여러분도 저희 나라 약간 괴담 같은 것들이랑 약간 이런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특히 생각보다 군대에서 군대 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류씨님이랑 이렇게 같이 일류씨님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공포라디오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뭐 어떻게 괜찮게 볼만하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다들 오늘 엄마 손잡고 주무세요. 트위치에도 놀러 올 거죠? 기다리고 있을게요.